펠리페 2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카를 5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초상화가 제일 유명합니다. 전쟁을 한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을 한번 하면. 아, 거덜나잖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아버지가 40번 전쟁하면서 남겨놓은 빚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4번이나 파산 선고를 했어요. 중남미를 다 차지하고 남북아메리카 차지하고 거기에 금은보화가 아무리 쏟아져 들어와도 빚 갚고 나면 남은 거는 진짜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제국을 유지하기 굉장히 허덕인 거죠. 자, 펠리페 2세가 나중에 이제 스페인 왕과 포르투갈 왕이 되면서 엄청난 땅덩어리를 차지했다는 걸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콜럼버스가 이렇게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이제 카리브해 쪽을 가서 인도를 발견했다고 우기잖아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도 이제 나서죠. 포르투갈은 할 게 없어요. 이게 다 막혀 있어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바다로 와가지고 하여튼 인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해서 진짜 인도를 발견했다 해서 이제 선을 그어요. 선을. 왜냐하면 이제 스페인이 먼저 나와서 여러 지역을 발견했는데 포르투갈이 끼어들면 안 되니까 이 교황청한테 얘기해서 선을 그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또르데시아스라는 지역에서 이제 조약을 해서 또르데시아스 조약에 선을 그었는데 이 선의 서쪽에서 발견된 땅은 스페인 땅, 동쪽에서 발견된 땅은 포르투갈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쪽 끝엔 또 뭐 있냐? 이게 한 바퀴 쭉 돌면 이쪽 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사라고사, 스페인 사라고사라는 데서 또 조약을 맺어가지고 사라고사 조약의 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얘네들. 포르투갈은 이게 땅이 발견되면 다 자기네 땅이래요. 그럼 아프리카도 자기네 땅이고 뭐 인도 뭐 이렇게 필리핀 뭐 한국까지 이거 다 자기네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의 어머니가 포르투갈 사람이고 포르투갈의 왕 마누엘 1세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대가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포르투갈 사람이라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얘가 이제 동시에 왕을 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스페인 왕이면서 포르투갈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이 사라진 거죠. 이 선이 딱 사라졌어요. 이게 다 스페인 땅. 펠리페 2세가 전부 다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예. 전쟁을 많이 하면 곳간이 거덜나게 마련이죠. 워낙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아무리 그 금은보화를 많이 가져오더라도 그게 다 밖으로 새어나가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죠. 그 스스로 이렇게 망하는 길을 사실 탔겠다고밖에 볼 수 없죠. 기술을 갖고 재능을 가진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캐톨릭이 아닌 뭐 유대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슬람인이었다가 캐톨릭으로 개종하거나 유대인이었다가 카톨릭으로 개종했던 이런 사람들이 쫓아내버리니까 이런 재능과 기술과 빛나는 정말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네덜란드와 같은 이런 나라로 가서 네덜란드가 엄청난 상업국가로서 이제 금융제국을 이룩하는 데 일조를 하게 되고 오로지 카톨릭만 생각하고 또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 전쟁도 또 수행을 안 할 수 없고 해가지고 결국은 스페인이 펠리페 2세 이후로 점점 망해가면서 1위 국가로 전락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몇 대가 지난 다음에 대가 끊겨요. 그런 다음에 프랑스 왕가, 부르봉 왕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루이 13세, 루이 14세 하는 이런 부르봉 왕가로 이제 넘어가 버립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합스부르크 왕조가 어떻게 시작을 했고 그 시작부터 가장 하이라이트 시기였던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펠리페 2세 같은 경우 너무 고집스럽게 한 가지만 추구를 했기 때문에 캐톨릭만 추구했기 때문에 나머지 빛나는 재주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나라가 점점 이렇게 망해가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이류 국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